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늘 저희 방송 그리고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도 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죠. 12시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 예,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4월 2일부터 여러분들, 사전 투표예요. 우리는 선거가 2주 남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집니다. 일주일 남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게 창피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제가 늘 저것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바로 샤이 보수에서 샤이 진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권 말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샤이 진보가 아닌 당당한 진보가 되십시오. 적어도 민주당이 실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정권 운영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들보단 잘합니다. 저들보단 나읍니다. 저들보단 대한민국의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를 외롭게 쓸쓸하게 입 다무는 진보가 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죠. 지금은 숨어있는 샤이 진보가 아닌 당당한 진보가 많이 나올수록 선거의 막판에 여러분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보선 이후에 팽당할 안철수. 이거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특히 조중동에서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안철수의 효과는 끝났다. 그렇죠? 안철수가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가장 당황했었죠. 안철수가 치고 나가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그랬다가 바보같이 자기가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안철수의 모습을 봤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이용 가치는 오세훈과의 후보 단일화까지였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는 뉴스의 지면에 이슈, 주목을 끌만한, 분명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왜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 노출의 빈도수에서 안철수, 오세훈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상 처음에 조정훈 후보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했지만, 그거는 그 누구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조정훈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과연 단일화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도 사실상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단일화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어떤 이슈나 이목을 끌지 못했던 단일화이죠. 그로에 반해서 안철수의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대선 지지율 5%에서 7% 정도 나오는 후보와 먼저 안철수가 서울시장 도전을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38% 40%까지 나가면서 안철수가 치고 나갔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 먼저 오세훈과 나경원의 단일화도 이슈를 끌을 만한 상대였고 나경원과 오세훈의 단일화 거기에서 오세훈이 이기면서 최종적인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 문제도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단일화의 과정보다는 훨씬 이슈를 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 빈도수가 훨씬 앞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번에 안철수 아니면 오세훈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박영선 후보가 언론 노출 빈도수에서 확실하게 오세훈이나 안철수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라고 그 여론조사도 믿을 수는 없어요.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김종인이가 JTBC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가 정권 교체의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안철수가 오세훈을 돕든 말든
안철수는 이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들에게 도움을 되는 거는 이미 효과는 끝났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중도. 오세훈을 김종인이 입장에서는 극우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요, 극우 오세훈, 사태왕 오세훈이가 가장 잘 잡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극우,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극우. 근데 오세훈이의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오세훈이가 정광훈이의 집회에 가서 강한 어조로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은 정광훈과 태극기 배우들이 차지한다. 이런 계속 오세훈이는 중도가 아닌 극우적인 이미지를 계속 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에 대해서 김종인은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끝난 다음 날,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호남을 갔다가, 저는 김종인이가 호남 간 것도 정말 호남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찾아가는 인간들, 5.18 묘역이 무슨 선거 전에 들리는 본인들의 유세 현장 코스입니까? 저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요, 5.18 특별법, 그리고 진상규명, 발포다 처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아직도 억울하게 죽은 광주의 영령들, 광주 시민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감싸고만 도는 전두환이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두환이에 대해서 발포 명령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해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다 거슬러 가면 민정당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그것도 국보위 출신의 전두환의 똘마니 역할을 했던 김종인이가 앞장서서 5.18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정치 쇼는 광주 시민들을 더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종인이가 결국은 안철수가 어제 야권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거는요,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만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 진영에서 위기감을 느낄수록,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집권 여당 180석, 그럼 뭐라서 언론이 계속 오만하다는 공격을 했죠. 그래서 180석을 갖고 있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사실상 행동도 조심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이 이제는 이번 선거에 굉장히 전략적인 판을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 같은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투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거를 임할 때 보면요, 오세훈이 내곡동땅 그린벨트 셀프 해제 문제, 박형준이의 까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ACT 비리뿐만 아니라 딸의 입시 비리. 지금 오히려 오세훈이와 박형준이가 수세에 몰려 있고 공격을 민주당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엄청난 야당다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선거 구도가, 판세가, 프레임이 전환이 잘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최악의 선거 그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요, 민주당이 지지율도 지고 있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방어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끔찍하게 우리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지지율도 지고 있으면서도 수세에 몰려갖고 방어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민주진영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민주진영 자체가 샤이 진보가 되는데, 오세훈, 박형준이라는 사실상 후보에 나오면 안될 인간들이 후보가 되면서 민주주의 대동단결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지지율은 지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왜? 후보가 후보답지 못하니까. LH의 원조는 오세훈이고, LH의 괴발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본 거는 원조가 오세훈이에요. LCT의 비리, 원조가 이명박의 엘리트 책사인 박형준이에요. 그쵸? LH 공격의 물꼬는 저쪽과 언론이 텄지만,
지금 그런 부동산 문제나 땅 투기에 대해서 초반에 늘 문재인 정부는요, 여러분들 왜 대통령이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시냐면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우한 폐렴, 그렇죠? 중국발, 뭐, 폐렴,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야,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검사 숫자 늘려갖고 확진자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전공법으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염두에 두고 경제를 생각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 항공 노선을 폐지시키지 않고 전공법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갖고 만들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반에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국면이 전환돼요? 코로나로 이기는 선거가 됐거든요. 저는 LH 사건으로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LH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 전부터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런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관료 조직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H 문제가 처음에는 위기이자 지지율의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합동 조사를 하고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기네들에게 다가온 선거의 마이너스도 다시 국면 전환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드는 대단한 전 대통령의 저는 내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누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언론이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 프레임은 맞아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집값 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굳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할 일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집 없는 서민, 영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천방지축이 벌어서 부동산가 공격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 집값 올라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많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쵸?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심판? 무엇을 심판하자는 거죠?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즉, 이명박근혜 때 온갖 규제를 풀면서 공급을 줄이고 민간 분양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짓거리들. 그쵸? 공공택지를 분양을 차단시켜서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수요율을 못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게 시켜서 토건족들을 위해서 이명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풀어놔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시중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가면서 사실상 평소에 내가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대출을 받아갖고 너도나도 집을 구매를 하고 한 채만 사야 될 사람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두 채를 사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남 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또 난리 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는 것도 저는 사실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그거 갖고 또 난리 칩니다. 안 봐도 뻔하죠?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 떨어지면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지랄. 안 봐도 뻔해요.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새끼들이 누굽니까? 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민간 분양 막 죽여놓은 인간들이, 그쵸? 가계부채 엄청나게 폭증시키고, 뻔합니다, 뻔해. 집값 오른다고 지랄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시키면, 지금은 대출받은 돈보다도 나가지 않는 시세에, 뭐, 가계부채 폭발 직전, 안 봐도 뻔해요, 제가 뭐 안철수 얘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넘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를 LH 사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이 많이, 그 민심도 정확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값 폭등,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토하고 뭐 얘기를 하고 세금 폭탄 뭐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에 비춰진 게다 조중동의 작업이에요, 조중동.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중동 언론 개혁도 시급하지만 언론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 그러면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보도를 할수 있냐? 응? 언론을 지배하는 건또 누구예요? 돈이죠. 언론을 지배하는 건또 기업입니다. 재벌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5년 갖고 대한민국에 70년 동안 쌓여있는 적폐들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죠. 또 재벌을 감싸고 도는 사법부와 검찰. 그렇죠? 조중동은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뭐 공익? 조중동에게 공익은 없어요. 누구보다도 관대한 조중동이 관대한 건 누구? 재벌이에요. 왜 조중동은 재벌에게 관대할까? 돈을 주니까. 왜 조중동은 민주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각박할까? 돈이 안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자와 서민 편들었다가 걔네들이 뭐 노동자와 서민들이 광고 줍니까? 재벌 편들어야지 재벌에서 광고 주잖아요. 돈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편을 들지 않는 이익 집단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조중동이 인간 이하 인간을 포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포기한 저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한 왜 쟤네들이 공익 제보, 공익 광고 뭐 이런 아니, 공익 그뭐 기사 뭐, 자기네들의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공익적 목적으로 무슨 공익적 목적이에요? 조중동의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익이에요, 사익. 그냥 과거에는 양심 있는 기자들도 있고, 과거에는 적어도 조중동에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싸우고 항의하는 기자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 사주에 의해서 사주가 원하는 기사를 쓰고 평가를 받고 연봉 협상을 하고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러니까 사장이 원치 않는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얘기를 할게요. 여론조사를 제가 왜 믿지 못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론조사에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뭐다 그렇지는 않겠죠. 가장 여론조사를 왜 최근 들어서 20대 총선,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선거 왜 여론조사가 저렇게 맨날 틀릴까? 10년 전에 한명숙 총리랑 그 당시에 그 오세훈이가 붙었을 때도 15%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0.6%예요. 그것도 사실상 검찰이 개입돼서 한만호 씨가 돈 줬다라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로 거의 새벽까지 이기다가 역전당했거든요. 이게 15% 차이 나는 이 여론조사가 과연 여론조사가 왜 그럼 여러분들 민심과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가만 생각해보세요. 첫째, 응답률이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여론조사 보세요. 10% 넘는 응답률 있어요? 아니, 전화를 1000통을 돌립니다. 1000통을 돌려갖고 응답률 5.4%예요. 54명이 대답한 거예요. 응? 응답자, 만약에 만 통화를 돌렸어요. 응? 응답률 5.4%. 540명 대답한 거예요. 그럼 만 명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투표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 좋게 적극적인 지지층, 그 표본이 어떻게, 표본을 어디서 갖고 왔냐에 따라서도 여론조사가 흔들리는 거죠. 진짜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론조사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고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응답률 3.4%.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응답률 3.4%가 무슨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합니까? 적어도 10%의 응답률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리밋이 돼야지. 응? 100명한테 전화해갖고 50명한테 전화를 받아갖고 50명이
아, 그래요? 저의 정치적 성향이 엄청난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어? 왜 그러면 이런 짓을 못하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계락합니다. 응?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분들 잘 나가는 회사 몇개 빼고는요, 대부분이 열악해요. 뻔한 그 여론조사 데이터 갖고 서로 돌리고, 그렇죠? 서로 여론조사 데이터 갖고 서로 돌리고 그 표본 갖고 산출하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응답률이 가장 큰 문제다. 적어도 선관위나 여론조사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는 10% 이상의 응답률이 있는 것들만 공표가 하게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제 생각은. 두 번째, 왜 여론조사는 왜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 민심과 늘 다르게 최근 들어서 더 그러냐? 의뢰 기관들이 언론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조선일보, 연합뉴스, SBS. 그 사주가 어떤 식으로의 여론조사를 원하는지 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갖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의 문항을 만들어갖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의뢰 기관에 의해서 한마디로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성향과 의뢰에 따라서 설문지나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편향된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종편 3사에서 종합적으로 여론조사 어디 한 군데를 찍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할 거요? 아, 조중동이 의뢰했으니까 우리는 안 받아. 그렇죠. 않죠. 돈 준다니까 의뢰하고 그러면 어떤 거를 그 여론조사를 하면 됩니까?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문항을 본인들 의뢰인의 입맛에 맞는 문구가 나갈 수밖에 없고 의뢰인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설문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응답률 3%, 응답률 3.4% 이런 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률 3.4%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시 천만 명의 서울시 유권자들 서울시 인구 천만 명의 을 대신해서 3.4%의 응답률 갖고 누가 이기니 누가 이기니 이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 쪽이 높게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우리 쪽이 높게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50% 나와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박영선 장관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신뢰의 표본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비용은 줄이고,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절감해야 되고 표본은 뻔히 똑같은 것들을 돌려야 되고 거기서 표본의 응답률 10%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적어준 여론조사에서 응답률 10% 또는 20%까지 응답이 된 여론조사를 공표해가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결국은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기사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의뢰했더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늘 그런 거죠. 응? 그래놓고 그 기사로 관심사를 전환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인 관심의 이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이런 여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그러면 아, 오세훈이가 세구나. 그러니까 아, 뭐 우리 같이 정치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대동단결을 해서 박영선을 밀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향이 이기는 데 투표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현재의 기성 언론과 정치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참 이런 여론조사가 왜 점점점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선 핸드폰 안 갖고 있는 60대 어르신들 거의 없죠. 우리나라 이미 핸드폰 보급률이 100%가 넘었잖아요. 핸드폰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아직도 집 전화에다가 여론조사 돌리는 거 보세요. 웃긴 거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집 전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집 전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집에서 집 전화 낮에 전화 걸어 그 집 전화 받는 분들 누가 있냐고. 그럼 10%는 저쪽이 먹고 들어가는 여론조사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80대인데 휴대폰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의 유선 전화 10% 유선전화 한다는 거 10% 주고 깔고 가는 거예요. 아니 10%의 유선전화를 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응? 그렇지 않아요? 10%의 유선전화를 꼭 깔아야지 신뢰성이 올라가나? 아니거든요. 응? 지금 어르신들도 모두 스마트폰 쓰고 핸드폰 쓰는 세대인데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유선전화로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긴 거예요. 그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쵸? 유선전화의 뭐 10%, 유선전화 몇 프로, 그 자체가 저쪽에게 유리한, 어? 그 시간에 대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좀 어르신들이나 그런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정보의 획득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연세가 좀 지나신 분들이 그 대부분 나의 좀 집에 계시고 뭐 그런데 그런 유선전화를 포함시키는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표본 뭐 응답률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영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자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숨어있는 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어느 정도 먹힌 건 맞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지지한다 그러면 어디서 쪽팔려갖고 얘기도 못하는 시대가 있었죠. 한때 2016년에. 지금은 샤이 진보를 만들어 놨어요. 부동산, 그리고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문재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치 대세인 것 같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일반 사람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어쩔 때 택시를 탄다거나 그럴 때 슬쩍 정치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늘 우리끼리 여기에서 뭐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주요 어떤 정치 현황을 꿰뚫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여론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유튜브 밖에 민심은 과거보다 따가워진 건 맞습니다. 그쵸? 유튜브 밖에 민심은 과거보다는 문재인 뭘 못하는데 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 입도 뻥긋 못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뭘 잘했는데 라고 대드는 인간들도 좀 늘어나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당당해지시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시고 왜 샤이 진보가 아니라 당당한 진보 당당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만 문재인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한번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은 끝까지 이 정권의 성공은 올해 1년에 남아있는 것이고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허망한 게 뭔지 말씀드리면 지지율 집권 후반기까지 저는 40%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지율 40%, 50%, 60% 나오면 뭐합니까? 샤이 진보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다가 정권 넘어가면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잡냐야 못 잡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지지율이 50%냐 60%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대통령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응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일은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당당하게 싸워주는 진보의 민주 전사들이 많이 나와줘야만 4월 7일 선거가 지나고 나서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들이 무슨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이 부활을 만들도록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저런 말도 안 되는 표본, 그렇죠? 뭐 응답률 3.4%. 여러분들 솔직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잘 몰라서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민심, 언론이 저렇게 편향되게, 그렇죠? 언론이 문재인 정부, 난 참 기가 막힌 게 백신 주사기 바꿔치겠다라는 걸 그걸 기사라고 쓰는 인간들이 있고, 그렇죠? 혼내야죠. 어? 문재인 대통령을 뭘로 알고 대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겠다. 나는 그게 언론 포털에 떠 있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어떤 언론에서도 선거 결과 제대로 맞히는 언론은 없었어요. 여론조사 기관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박영선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은 조직력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선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나 마지막 지지율에 대한 뭐 레임덕이냐 아니냐 이런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이 토착 외구들에게 종지부를 찍어주는 선거를 만들어야 돼요. 아, 이대로 우리는 집권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중분해되는 선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나랑 편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얼마 전까지 나랑 편하게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지 않아 박수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발짝 뒤에 물러나 계신 분들, 그분들을 한 발짝 앞에 나와서 다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안철수는 이미 이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이가 야권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오늘 안철수가 오히려 정권교체의 지장에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삐돌이 안철수가 볼 때는 김종인이 또 저를 버렸습니다. 또 제가 이용당한 겁니다. 또 이러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안철수 귀한 줄 알아라. 응? 오죽하면 김종인이가 정권교체의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응?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민의당,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안철수의 행보를 박수쳐주고 싶어요. 왜 박수쳐주고 싶으냐, 그동안 안철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도를 표방했거든요. 그렇죠? 안철수가 여태까지 처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2012년도 9년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지지율 막 50%, 40대 후반까지 나왔어요. 불과 10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만들어놨어요. 그쵸? 10분의 1 토막 만들어놨어요. 안철수 지지율 한 5%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가 결국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어디랑 단일화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를 그래도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안철수가 국민의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얘기하고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합당 얘기를 함으로써
중도, 즉 약간 자기는 원래 그뭐 민주당도 욕하고 국민의힘도 욕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선거 때만큼은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이나 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제3지대 뭐 안철수 같은 애들에게 호감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단일화였다. 그쵸?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안철수가 여태까지 중도라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있다가 호남 정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국민의 당도 만들고 자기는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과도 합당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당이라고 하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는 3명을 당선시키고 마라톤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제는 나는 중도 보수가 아닌 극우의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과 단일화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당에 속했다라고 해서 이제는 중도, 안철수를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안철수를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그나마 갖고 있던 5%의 지지율도 빠진 거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김종인은 너 우리 당이랑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미 너를 지지하는 중도나 민주적인 편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오히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됐으니까 안철수는 단일화 하루 만에 국민의힘으로부터 팽당한 거죠. 근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뛰어난 정당이고 좋은 정당이라고 알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금태섭 민주당에 있을 때 전혀 존재감 없죠. 금태섭 민주당에 있을 때 무슨 쓰잘데기 아무 때도 없죠. 어? 뭘뭐 헛소리다. 그 대신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을 때뭐한거 있나요? 민주당에 있을 때빚못 보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럼 밖에 나가면 그나마 대우받고 빚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으쌰으쌰 해주니까, 그냥 그뭐또 빨간 잠바 입으라니까 금태섭이 또 우리가 수박이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토마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게서 빚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만큼 민주당은 뛰어난 인재들과 정치적 브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민주당 밖에만 나가면,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인간들이 밖에만 나가면 대우받고 선거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수박들은 수박이 아니라 진짜 빨간 놈들이에요. 언제든지 잠바 색깔만 바꿔 입으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막 재보선, 그 다음에 스카이의 선택적 분노, 그리고 윤석열의 재보선 이후의 행보, 요거는요 노래 한 곡만 좀 듣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스카이의 선택적 분노,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조국 장관님의 따님이 어떤 입시 비리다, 표창장이다라고 떠들 때 일제히 언론과 서울대, 연대, 고대, 촛불을 들고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인간들이 박형준이의, 그것도 부산시장에 나오겠다는 박형준이에 대해서는 촛불 하나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렇죠? 왜 누구에게는 혹독할 정도의 진실을 요구하고 공정이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대학가에서 떠들고, 똑같은 잣대로 아예 대놓고 입시에서, 그렇죠? 부정을 저질렀다고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오는데도 대학가는 조용하고, 그러면 왜 스카이, 즉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생, 조국 장관님 때 촛불을 들었던 인간들이 왜 지금은 저런 선택적 분노를 하냐? 응? 과연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스카이가 망가졌냐? 이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만들어 놓은 현재의 어떤 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스카이대의 진학률이 50%가 넘는 정도의 기득권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육 자체가 지금 강남 출신들이 50% 이상이 스카이를 가 있고, 그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과 기득권이 놀아나는, 이미 학생 때부터 기득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대학생들이 벌써 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조국 장관님이 그의 따님 무슨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이 터졌을 때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그런 총학생회 자체가 이미 기득권화 돼 있고 그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특별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선택적인 중고등학교 특목고를 다니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선택받은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런 아이들이 또 대학을 가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대를 갔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기득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지금 이제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소리를 듣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스펙을 쌓는데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옹호해 줄수 있는 바로 집단인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세력들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 아쉽고 왜 그들은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본인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공정을 외치는 그런 1970년대 80년대에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많은 것들은 본인들이 특수하게 누리고 있고, 그러나 자기네들은 스카이대 출신으로서 본인들의 향후 미래의 진로, 이미 사회 지도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션, 이미 부모들이 사회의 지도층이고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 교육에 잘못된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제는 대학도 사회화가 돼 있고 중고등학교도 사회화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저는 특목고의 폐단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가 가장 엘리트 코스였다면요 이제는 특목고 그 다음에 스카이 아마 대부분 정치 사법계 사법 법조계 뭐 의료계 모든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은요, 특목고 출신들, 스카이 출신들이 이제는 그 커넥션과 지배를 하면서 기득권화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스카이의 선택적 분노, 왜 조국 때는 촛불 들었던 그 수많은 정의를 외쳤던 대학생들이, 왜 박형준 딸의 입시 비리, 그리고 나경원 자식들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을까? 그렇죠? 한심하잖아요. 나경원 아들, 딸다 입시 비리 터졌는데도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응? 왜 조용을 할까요? 나경원이 자기네들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경원이가 자기네들 기득권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국은 민주정권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미 스카이에 몸을 담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촛불을 들었던 인간들이, 응? 왜 이런 벌써부터 기득권을 위한 촛불을 들고 사회 정의를 위한 촛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게참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민주시민의 교육이나 인성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국영수를 잘한 아이가 엘리트고 성공한 아이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 국영수를 못하면 낙오자, 국영수를 잘하면 성공한 아이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에 잘못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공한 사람 그래서 자기는 대학도 스카이를 가야 되고 대학에서도 성공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자기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고 이미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부모가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소리는 좀 힘든 시대가 돼버렸고 있는 집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없는 집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고 국영수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오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꿈과 희망을 품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에서 분노하고 항의할 줄 아는 이런 민주시민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집단은 낙오자가 되고 어떤 집단은 엘리트가 돼버리고 이런 교육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솔직히 가장 아쉬운 게 저는 교육개혁이에요. 윤회 장관님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것들이 있어서 윤회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이 된 이후에 교육개혁이라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는 하겠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찰개혁은 눈에 보이는 적폐들과의 싸움이지만 이 교육이라는 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부도 교육개혁에 대해서 어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 성향이야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삼성을 비판하고 어떤 서울대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우병우 황교안 다 서울대 출신 아니 황교안은 성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나온 애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폐들과 한 손을 잡고 그렇죠? 적폐들과 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가장 망쳐먹는 일조를 했던 가장 머리 좋은 놈들이 가장 나쁜 짓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울대를 취향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이명박근혜를 욕하지만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가고 내 자식이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하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그렇죠? 내 새끼가 입시 준비를 하고 국영수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슬픈 현실이잖아요. 내 자식들이 도태되고 뒤처질까봐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인 성향이지만 내 자식이 국영수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 다음에도 취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현실과 문화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면 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너무 좋아갖고 부모님이 펄쩍펄쩍 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대를 졸업하고 고대를 졸업하고 이 아이가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가 합격하면 그보다도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 현실을 바꿔야 되냐? 저는 독일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식 교육에서 찾아야 돼요. 독일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넣으면요 대부분 다 가요. 그것도 고등학교 우리나라 같이 내신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내신을 보고 웬만하면 올해는 인원이 꽉 차서 못 가니까 몇 년을 기다렸다가도 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베를린 대학교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요. 웃기지 않아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땅이에요. 얘네들은 의대 지망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어떤 그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부만 보고 나머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밀려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너는 2년 후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런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의대를 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의대를 들어가는 걸 너는 뭐 면접에서 탈락 성적이 안 돼 못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독일에서 제일 좋은 뭐 베를린 대학을 간다, 뮌헨 대학을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받아줘요. 그 대신 너는 몇 년 후에 입학을 해라라고 해놓고 그 아이가 2년 동안 만약 2년 후에 베를린 의대를 가게 되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없이 대학을 가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영수를 잘해서 모든 가치 척도가 어떤 애는 국영수는 못하지만 너무 인성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렇죠? 어느 아이는 국영수는 못하지만 굉장한 뛰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글솜씨를 갖고 있어요. 글을 잘 써도 국영수를 해야지 그 글의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미술적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도 국영수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 사회 살면서 그 함수, 방정식 쓸 일 있어요? 인생 살면서 수학과 교수나 수학과 선생이 되는 일 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줄 알면 모든 일상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배웠던 수학, 그거는 수학이 맞는 아이들이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모든 척도가 국영수에 쏠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학교 공부, 지금 대법원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판사님들, 모든 판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분들은 무슨 사회적 경험이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어떤 로스쿨 나와갖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인생 경험이 뭐가 있어요? 로스쿨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있는 가정이라서 돈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자기네들이 무슨 알바를 해보고 인생의 경험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닥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분쟁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어떻게 그게 정확한 판결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 배심원제를 보면요, 노동자 출신, 노동에 종사하는, 현직의 노동에 종사하시는 배심원, 현직의 어떤 학교에 종사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심원제를 하면서 판사가 모든 세상의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판사가 어때요? 몰라도 양쪽 얘기 듣고 내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넌 토달지 마. 우리나라의 판사는요, 신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길트라 그러면 너는 유죄고, 내가 무죄, 낫 길트라고 하면 넌 무죄야. 그거에서 토달지 마요. 어떻게 인생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상황과 순간이 닥쳐오는데, 국영수 책만 들여다보고 법전만 들여다본 사람들이 인간사에 있어서 사람 사는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의 판결은 토달지 마. 그래서 제가 사법개혁으로 가장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1987년 헌법을 쓰고 이미 30년이 넘은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 모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요, 생활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많은 법들이, 그쵸? 바뀔 수 있는 거, 그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배심원제, 국민 참여재판제도를 신청을 하면 되죠. 근데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재판은 판사만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통해서 검사의 기소권도 제한을 해야 돼요. 영장 청구권도 제한해야 돼요. 지금 모든 법이 기소는 검사가 할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하면 사람들이 블랙홀이니 모든 것들을 잡아삼키니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는 개헌은 늘 권력 구조의 개헌만을 얘기하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논쟁이 뜨거운 것들을 저버리고 이거는 나중에라도 하는 거고, 다른 현실과 맞지 않는 사법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중에 가장 크게요, 영장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기소권이에요. 기소 독점주의. 자기네들만이 기소를 할수 있고, 자기네들만이 영장 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렇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영장 압수수색을 하려고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해드려? 검사가 영장 청구권 반려해. 거기서 검찰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수사와 기소권 외에 수사 기소의 분리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법률가로서의 기소를 한다고 돼 있지. 그것도 이제는
다양한 기소나 영장 청구권을 주게끔 해,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킬수록 권력은 견제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죠. 영장 청구권도 여러 기관, 경찰, 검찰, 권력기관들, 뭐 국세청이면 국세청,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기관들이 영장 청구권을 다 갖고 있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면 거기서부터의 어떤 모순이 생기고 비리가 터지고 거기서부터의 본인들의 월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개헌을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걸로 먼저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민주시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무조건 대통령제 개헌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쵸? 권력구조의 개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논란을 먼저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법제도가 올바르게 서야지 국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사법제도가 개판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습니까? 이거는 우리와 직결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의 선출 어떤 그 제도, 권력 구조에 대한 그 개헌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카이대의 선택적 분노, 저렇게 경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스펙 쌓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과외받고 그랬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이미 대학에서도 기득권화돼서 기득권을 위해서 촛불을 드는 그런 어이없는 선택적 분노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학생들을 어른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전우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저는 와닿는 게 있었어요. 왜 60년대 70년대 뭐 고등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하고 왜 대학생들이 학생을 운동을 했냐. 저는 그 당시 학생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영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은요, 자기 부모 세대들은요, 아예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자기 부모들은 최소한 30년대, 20, 좀 늦으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생들이란 말이에요. 아예 한글도 모르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로 가서 글을 알면 부모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부모가 나이는 많고 그러지만 자식이 학교에서 글을 배워와서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라면서 부모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요, 그 집에서 얘, 이 학생은 가장 신식 교육을 받는 엘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60년대에 4.19 학생운동 때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경찰에 총탄을 맞고 민주주의를 외쳤냐. 그 당시에 부모 세대는 글도 모르고 사실상 정치적인 이념이라는 것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집에 가면 신식 교육을 받고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예요. 집안에 가면 쟤는 고등학교 다녀, 쟤는 중학교 다녀.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서는 가장 똑똑한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의 학생들, 58년 개띠나 60년대 초반생들은 나이는 어린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사회 현상에 있어서 자각을 하고 깨우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어때요? 우리 집에 누구는 대학 갔다. 어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 부모는 글도 모르고 내 부모는 초등학교 나오든 나오지 못해서 내가 집에 가면 나는 대학생이고 부모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부모를 가리키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모님이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농사짓고 힘들게
노점상 하면서 나를 대학 보냈어요. 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집에 가면 우리 대학생, 우리 대학교 어디 다니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학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대신 항의를 해주고 어린이 아니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그 집에서 그는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응? 오히려 강남에 사는 부모들보다 자식이 더 학벌이 안 좋은 애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자식이 더 많,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대학생들은 뭐냐면 부모 세대들이 60년대 70년대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생들을 부모에서 부모 잘 만난 애들은 누리고 산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거죠.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공부 때려쳐! 혼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영수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60년대, 70년대는 내가 무슨 책을 읽든, 내가 무슨 사상책을 읽든, 내가 무엇을 하든 부모는 그냥 책 본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부모에게 감시를 받는 중고등학생이 된 거죠. 너 무슨 책 읽니? 자식보다 부모가 더 똑똑한 세대예요. 60년대, 70년대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악착같이 벌어서 내 새끼 학교 보낸다고 했던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선택적 분노로 하냐. 특히 스카이대. 스카이대는 강남 출신들이 50% 이상을 다니고 있대잖아요. 그 강남 출신들은 어때요? 강남 출신들 대부분 기득권화 돼 있는 뭐 솔직히 모든 부자가 그러지 않죠. 강남에서도 40% 30%의 지지율이 나오죠. 모든 강남의 부모들이나 모든 강남 출신들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4학년 스카이대학교 스카이 출신들 1학년 때 뭐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본인들 1학년 때는 뭐 어떤 걸 공부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여름방학에는 무슨 어디 가서 어학연수를 따고 어디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고등학교 4학년이 돼버린 거예요. 대학교에서 1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7학년이 되면 이미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 다 벗어났냐? 아니죠. 어디 대학, 어디 직장을 가라. 이미 고등학교 때 부모가 정해주는 진로에 의해서 얘네들은 대학을 간 거예요. 그쵸? 부모가 정해주는 우리나라의 스카이의 어떤 그 스펙이 좋은 친구들 보면 부모가 정해주는 과를 가고 부모가 정해주는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아이들이 무슨 정의를 외치고 부모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난 대학에 왔지만 자유로운 어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왜 우리 사회 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영수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대학교 와서 내가 생각했던 대학의 모습이 아니고 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왜 노동자들은 가난해야 되고 왜 재벌은 저렇게 돈이 많아야 되고 왜 우리 사회는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고 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반성과 어떤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거기서 또 있는 집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다니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다고 하면서 해외를 다니고 없는 자식들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건지 알바를 하러 4년을 버티는 건지 왜? 졸업장은 필요하니까 벌써부터 대학부터 학문을 연구하러 간 게 아니라 졸업장이 필요해서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
사회의 인생의 스타트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사회적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제도의 모순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선택적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카이를 못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면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된 인생을 살게 되고 스카이를 나오고 부모를 잘 만나서 많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학교를 다니면서 땄던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인생 출발점에서 벌써 저만큼 앞서 나가 있고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그 이후에 이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도 누구는 집을 사주고 누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로 시작하고 벌써 사회에 들어서 물론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고 수정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렇죠? 응?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니콜 행복 추구권. 근데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도용을 하죠.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렇죠? 이윤의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인권이 짓밟히고, 그래서 삼성에 산재가 생겨도 쉬쉬하고. 완전 상충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최고는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늘 상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논리를 가장 많이 떠드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작은 정부. 그렇죠? 작은 정부. 또 어떻게 다 여기까지 나와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맡겨라 라고 하는 게 이명박근혜 때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맡겨놨더니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힘없는 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먹히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응? 시장의 원리대로 냅두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본이 자본을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대기업에 잠식당하는 이런 나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점점점 자본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집단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사회의 불균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케인즈가,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그래서 케인즈의 어떤 수정자본주의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독일의 삼인주의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약간의 중간체인 삼인주의가, 그러니까 독일은 삼인주의거든요. 그런 삼인주의가 어떤 것이냐? 민주주의의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점점,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큰 정부를, 그렇죠?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적 있죠.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미국은 도널드 레이건 때, 1980년대에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한 10년, 15년 정도 늦은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언제 끝나나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병폐는 뭐냐? 공동체를 파괴했어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들이 스스로들이 나왔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IMF를 맞이할 때는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어요. 그렇죠? 김영삼 때. 그때 국가가 부도가 났다니까 사람들이 금을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국가,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공동체 사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었냐?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서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또다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무슨 금모기나 무슨 무위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한번 우리가 공동체 사회에서 국가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10년 이후에 이명박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미국발 경제 위기에 닥쳤을 때는 각자 도생이었어요. 아, 나부터 살구나. 그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공동체를 파괴했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 겪는 걸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의외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경제를 침체기로 끌어들인 건 맞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그러냐? 여태까지 시장주의를 주구장창 외치던 어떤 금융자본가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주구장창 외치던 시장 논리를 얘기했던 많은 어떤 그 금융자본가들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요번에 우리가 시장을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하고 금리를 조정하고 이런 일을 한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모든 규제를, 어떤 나라는 국경을 철폐하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신자유주의 시대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했었는데, 의외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고, 시장의 금리와 돈을 풀게 되고, 시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큰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계는 소득의 양극화를 버려놓을 때를 버려놨고, 결국은 더 이상 없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가장 병폐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의 90%의 수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1%가. 나머지 10%를 중간에서 먹는데, 한마디로 미드필드가 없어요. 위와 아래의 극명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중간층을 회복하기 위한 게 바로 국가의 개입이죠. 그게 뭐죠? 바로 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스위스를 시작으로 월 300만 원씩 준자는 핀란드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왜 먼저 저런 북유럽 국가들이 저런 얘기를 하냐?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무너진 중간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기계가 대체하고 모든 것들을 인터넷이라고. 미래 세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이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있죠. 정보화사회 이후에 요즘 여러분들 막 3G, 4G, 5G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속도가 빨라지나 이런 걸 느끼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사물인터넷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사물인터넷이에요. 그만해라. 좀만 더 할게. 사물인터넷이에요. 사물인터넷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하늘에서 쭉 끌어다가 막쭉 끌어다가 사람도 막 진짜로 붕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갑자기 밖에 있다가 붕 나타나고. 한마디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물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5G 시대는 진짜로 이제 나중에 운전자 없는, 그쵸?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모순적인 게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게 가장 모순인 거예요.
한마디로 혁명이라는 건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00명이 일하던 걸 한 명의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800년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할 때 가장 여성이 일자리에 뛰어들게 된 건 뭐냐? 세탁기의 발명이에요. 그렇죠? 세탁기의 발명. 그러니까 100명의 노동자들이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한 대가 그걸 다 하는 거죠. 그건 혁명적인 일이죠. 그때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딴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좀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 어떡해요? 점점점 사물 인터넷이 발달한 거예요. 인간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사양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라는 게 생기죠. 과거 2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하이패스 없었죠. 어? 20년 전에. 20년, 25년 전, 뭐 30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한 모든 톨게이트에는 모두 사람들이 돈을 받고 표를 줬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기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체 수단이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이야 택시를 잡을 때 택시 기사들을 운전하죠. 버스를 잡을 때 버스 기사들을 운전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과 5G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하는 곳에 택시를 찍으면 택시가 도착을 해요. 그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가 도착하면 카드를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예요? 마트도 그래요. 마트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만 가도 모든 마트 계산대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기계한테 띡띡 띡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인간을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와 공장이 합쳐지는 게 응?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IT가 만나는 게 4차 산업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4차 산업, 4차 산업은 뭔지 몰랐죠? 공장과 컴퓨터가 같이 만나는 게 4차 산업인 거예요. 그쵸? 공장과 컴퓨터가 같이 만나는 게 4차 산업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이라 그러면 자동차는 뭐예요? 제조업에 속했죠. 가전제품 만드는 거 뭐예요? 제조업에 속했죠. 이제는 그게 제조업이 아니죠. 어때요? 냉장고가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IT 산업으로 발전하고 공장과 컴퓨터가 만나면 어때요? 냉장고로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하고 뭐 냉장고로 주문을 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 어때요? 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앉아갖고 이제는 자동주행을 하고 자동차 안에서 일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히 거리를 운송수단에서 이제는 자동차가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장과 IT의 결합. 그쵸? 공장과 IT. 여태까지 제조업이라고 치부됐던 것들이 컴퓨터가 접목되면서 그게 4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 일자리가 뭐냐면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의 텔러. 모든 은행은 이제 전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대출도 이제는 기계로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은행 가갖고 뭐 카드 가입도 점점점 은행원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은행 가갖고 우리가 카드 넣고 그냥 돈 빼잖아요. 그쵸? 점점점 은행에서 은행원이라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은행 지점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은행 폐쇄하잖아요. 어? 여태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 심사 이런 것도 다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전국에서 은행 점포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들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디서 하냐?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관광이에요. 관광. 관광이에요. 관광.
한마디로 서비스 산업에 치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이제 4차 산업에는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서빙을 기계가 할 수는 없잖아.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서비스 산업밖에 없거든, 아직은. 안내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이 할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 줄면 이주짜리 줄었다고 조중동은 난리치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서빙 로봇은 있을 수 있지만, 서빙 로봇은 있을 수 있지만, 친절하게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어떤 식당에 갔더니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음식만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식당이 왜 좋은 식당이라고 하냐면 친절하고 청결하고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로봇이 친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종말은 오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작은 정부에서 전 세계의 트렌드는 큰 정부로의 국가의 개입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왜 사회적 집단 노동, 집단 체제 해봤더니 어때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딴 데서는 10명에서 할수 있는 일은 집단 생산, 집단 노동, 집단 배분을 했더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때요? 사회주의 개념을,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을 도입해야 그럴까? 그게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소유의 사유화를 시켜주는 거고. 그렇죠? 그게 수정 사회주의예요. 수정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둘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모든 법과 원칙은, 그러니까 법과 원리는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헌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 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87년 민주화 헌법을 갖고 지금 사회에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상충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도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 건강, 정신 상담 이런 직종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가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보면 여러분들 요양원의 그 요양 보조사라 그래요, 보호사라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자리가 점점 많이 늘어나죠. 왜 고령화 시대가 왜 돼요? 의학이 발달하고. 음식을 먹 영양 섭취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한 질병을 걸려도 생명의 지장이 있었는데 웬만한 병 걸려도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된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60대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죠? 그죠?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가서 60대 노인이라고 했다가는 욕 뒤지게 먹죠. 60대 어디 노인이라면 욕 뒤지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가장 성공할 직업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땐. 사람의 마음 읽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래서 영상 제작이나 미래의 미디어의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 스카이의 선택적 분노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렀는데, 그다음에 윤석열의 행보 빨리 하고 끝내야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윤석열의 재보선 이후 행보는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이번에 재보선 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저쪽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관두고 나서 국민의당을 입당을 하게 되면, 아, 저래서 국민의 그 힘은 수사를 안 했구나라는 스스로의 모순을 가지기 때문에 윤석열은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판세를 움직일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제3지대 쓰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의 등판은, 긴장해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나? 물론 이길 수는 있겠죠. 우리가 윤석열의 등판을 왜 긴장해야 되냐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가 단순하지가 않냐? 윤석열의 등판은 분명한 여야 할것 없이 모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내 분석에 의하면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조응천이 같은 애들도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합류를 할수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고, 왜? 김한길을 만나잖아. 김한길을 만나고 윤여준을 만나잖아. 여야 할것 없이, 여야 할것 없이 윤석열 주위로 자기네들이 중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 게 뻔합니다.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현재 민주당에서 물먹은 사람들이랑 민주당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현직 의원들, 배지에 연연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모일 것이고, 저쪽 국민의힘에서 친박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실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말은 제3지대로 완전한 진보의 보수의 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서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쪽 애들만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나 국민의힘이 통합을 해서 제3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제3지대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 민주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탈이에요. 저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김한길이나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이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제가 볼땐 그래요.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여야 할것 없이 세력을 규합을 할 것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왜 민주당이 유리하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재보선이나 선거가 여러분들이 있겠죠.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에는 젊은층들은 놀러 가고 선거 날좀 노인들을 투표를 많이 한다는 고정관념이에요. 이것도 사실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이것도 고정관념인데.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젊은 층들이, 즉 젊은 사람들을 니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가 아무리 보수화됐다 그래도 60, 70, 80대보다는 훨씬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보고 진보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 투표율이,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야만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진영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저쪽은 투표는 잘하니까. 저쪽은 고정표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민주진영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투표날 놀러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들을 민주진영에서 제안을 했고,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투표하면 이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제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전투표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본투표 때 민주진영에서 투표할 사람이 없지 않나요? 아니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도 투표하려는 대중 심리에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사전투표율이 뭐 20%밖에 안 되다 그러면 이 사람들 투표 안 하네? 그럼 나도 놀러 가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재보선이, 왜, 그리고 재보선이라는 것은요, 많은 관심도나, 이번에는 좀 관심도가 올라가서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재보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1년짜리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야 굉장히 이 투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투표는 반드시 우리가 많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유튜브 밖을 벗어나고 대문 밖을 벗어나고 나면 그냥 4월 7일 선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꼭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 와, 뭐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할라 그랬던 사람들도 아, 이번에 나도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한 영상은요. 이따가 그냥 붙여갖고 하나로 만들게요. 귀찮게 뭐짤 영상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오늘 떠든 거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이렇게 하나로 붙여갖고 올려놓을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심층 분석 뭐 오늘 내용 어땠는지 막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경제 얘기하다가 국제 얘기하다가 막 정치 얘기하다가 헛갈렸을 뭐 교육 얘기하다가 뭐 여러분들이 좀 헛갈릴 수도 있었는데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뭐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